청년은 초등학교 교사 출신이었고 외국어에 능하여 기업 통역관으로 일할 만큼 엘리트였다. 하지만 이 능력남에게도 큰 문제가 있었으니 그것은 엄청난 술사랑과 방랑벽이었다. 교직을 그만두고 외국으로 간 남자는 독일계 기업 통역가로 일하며 낮에는 회사원, 밤이면 여러 나라를 다니며 술집 투어에 집중했다. 그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술에 잔뜩 취해 있었다. 주당이라고 자부하는 그였지만 이날만은 달랐다. 그는 거리에서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아무도 그를 거들떠보지 않았고 엄습하는 죽음의 그림자를 느끼며 그의 시야는 어두워졌다.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 청년이 정신을 차린 곳은 따뜻한 여관이었다. 그를 이곳으로 데려온 사람이 누구인지, 왜 여관비와 밥값까지 치러주고 사라졌는지 알 수 없었다. 여관 주인에게 들은 단 하나의 정보. 그 사람은 조선말을 사용했어요. 청년은 이 얼굴 없는 조선 사람을 잊을 수 없었다. 그는 그렇게 마음의 빚 외의 모든 것을 정리하고 조선으로 향했다. 私を助けてくれた恩人の国に報いるだろう。 네, 여러분 갑자기 저희가 등장해서 놀라셨죠? 네. 오늘은 성교사님 소다가이치에 대해 다뤄보려고 하는데 이렇게 딱딱하게 이야기 형식으로 다루는 것보다도 참여해주신 분들이 같이 얘기를 나누고 서로 대화를 통해서 소다가이치님의 업적과 삶에 대해서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토크쇼 형식의 형태를 마련을 했습니다. 네, 저희 가피풀스토리가 처음으로 시도하는 방법인데 일단 여기 참여하게 되실 분들 간략히 아이디를 소개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MDDF4고요. 가피풀스토리를 초창기부터 맡고 영상을 편집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시엄맘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CCM을 좋아하는 강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혹시 소다갈치에 대해서 들어보셨어요? 처음 들어봤어요. 그래. 먹는 소다만. 네. 저도 사실 먹는 소다가 떠올랐지만 네, 이분이 저희 한국 고아들의 아버지가 되는 아주 유명한 분이세요. 양화대 성교산병원에 유일하게 묻힌 일본인 남성 한 분은 더 있는데 이분의 아내 되는 분이세요. 이분이 처음부터 기독교인이었거나 성교 목적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이분의 삶을 세계사와 함께 공부를 했다면서 세계사 되게 방황을 크게 얘기하지 않으셔도 돼요. 너무 부자연스러워 지금 방황한 느낌으로 세계사 절제된 그러면은 지금부터 제가 해드린 얘기를 듣고 이 편집이 알아서 이렇게 화려한 효과와 함께 뿅뿅뿅 뜨면서 지루하지 않게 잘 진행될 테니까 이분이 1867년생이시거든요 일본 야마구치현 시골마을에서 출생을 했는데 오카야마 쪽에서 한학을 공부를 했다고 해요. 광부일을 또 하셨다고 해요. 이 한학이라는 게 그러니까 지금의 유학이랑 비슷한 건데 중국학을 전반적으로 일컫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때 공부를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유교 국가였잖아요. 조선의 정서에 대해 좀 잘 이해할 수 있는 시기가 되지 않았을까. 1885년에는 이분이 초등학교 교사로 취직을 해서 나가사키에서 네, 나가사키에서 저 괜히 할 줄 알았어요. 여러분 제가 사실 질문에 나가사키에 뭐가 생각나시나요? 하면 짬뽕 얘기할 때 밥을 먹었는데 네, 나가사키 짬뽕 얘기할 줄 알았지만 그보다도 나가사키가 개화도시예요. 그러니까 어떤 말이냐면은 서양 문물이 들어오고 일본이랑 서양이랑 만나는 접점에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세계적인 도시였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문물이 자주 오가고 하니까 아마 여기서 공부를 하고 초등학교 교사 생활을 하면서 좀 세계에 대한 견문이 넓어지지 않았나. 이제 실제로 행보를 보면은 여기서 초등학교 교사를 하다가 25살에 갑자기 노르웨이 화물선을 타고 홍콩으로 가세요. 그러니까 노르웨이 화물선 선원으로 취직을 해서 홍콩으로 가요. 초등학교 교사. 그 안정적인 일을 그만두고 여러분 그렇게 하기 힘들죠? 힘들죠. 네네네. 그래서 이분을 잘 아는 전택부 선생님이란 분이 남긴 그 기록을 보면은 어떻게 써있냐면은 소다 전도사는 젊을 때 대주가였어요. 그러니까 술을 많이 먹었고 혈기가 왕성해서 난폭한 짓을 많이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네, 아무튼 이분이 홍콩에 가서 영어를 배우게 되죠. 영어를 배우고 또 대만에 있는 독일인 소유의 기업에 취직해서
통역으로 근무를 해요. 그러니까 독일어, 영어, 일본어, 그리고 나중에는 중국도 가거든요. 중국어까지 4개국어를 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좀 부지런한 진짜 엘리트인데 난폭한 엘리트. 술을 좋아해. 4개국어.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이분이 대만에서 이게 운명의 날이죠. 1899년에 운명의 날. 대만에서 이분이 취미가 홍콩, 대만, 동남아를 돌아다니면서 술집을 다니는 게 취미였어요. 그래서 보이는 술집마다 들어가서 술은 다 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는 통역가로 양복 입고 번듯하게 일을 하시다가 밤만 되면 비 오는 비린내라는 부족가를 돌아다니면서 술을 드시는 거죠. 대단하시네요. 그러니까 술을 엄청 좋아했어요. 이분이 결국에는 젊음을 믿고 술을 과도하게 드신 나머지 대만의 한 거리에서 쓰러져가지고 거의 빈사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그때가 1899년인데 그런 그를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외면을 할 때 어떤 사람이 없고 여관에 데려가서 여관비도 내주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소다가이치는 그분의 얼굴을 몰라요. 근데 여관 주인이 하는 말이 그분 조선말을 썼다고 얘기를 해줘서 아 조선 사람이라는 거를 알게 된 거죠. 항상 조선인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었다 그래요. 추후에 보면은 그 이후로도 술은 계속 드렸던 것 같아요. 조선에 오기 전까지 계속 드렸던 것 같은데. 네. 그래서 1905년이죠. 그러니까 6년 뒤에 조선으로 오게 됩니다. 이유가 그 조선인에 대한 고마운 마음 때문에 조선에 봉사를 하고 싶어서 오게 돼요. 1906년에 와서 서울 YMCA의 일본어 교사로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 아마도 이분이 여러 중국이랑 대만도 돌아다녔었고 전 세계를 돌아다녔었기 때문에 고국을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국을 객관적으로 보면 그때는 일본이 세계 여러 나라를 중국이나 조선을 침략하던 시기였고 이분은 또 중국인들과도 같이 일을 했고 대만, 홍콩 등지를 돌아다녔기 때문에 그리고 조선에 와서 살게 되면서 자기 조국 일본이 얼마나 조선인들을 핍박하고 착취를 하는지를 실제로 겪게 되면서 많은 심경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분이 또 엄청난 분을 만나게 되는데 이상재 선생님이라고 계세요. 이상재 선생님? 네, 아마 모르실 거예요. 이분이 1896년에 서재필 선생님과 같이 독립협회를 창립하신 분이고 또 YMCA의 회장을 맡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YMCA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렇게 흔들어 YMCA YMCA가 기도 청년회 예, 약자예요, YMCA. 아, YMCA가 네, 많이 들어봤는데 그죠? 네, 영맨. 좋은 거네 이거 지금. 이분이 이상재 선생님도 사실은 조선이 망하기 전에 고종 때 벼슬을 하셨던 분이고 정삼품 벼슬을 하셨다 그래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기독교를 수감 중에 기독교를 믿게 되어서 이렇게 독립운동과 같이 연계해서 또 기독교 전도운동도 하시고 그리고 독립운동도 같이 병행하신 분인데 소다가이치가 YMCA 일본어 교사로 일하면서 이상재 선생님 만난 거죠. 전도를 받아서 기독교인이 되게 됩니다. 네. 사실은 기독교인도 아니었는데 선교사라고 말하기에는 그냥 길거리에서 구해준 사람이 조선인이라서 고마워서 조선에 온 분인데 이때 처음으로 기독교인이 되게 된 거죠. 이런 훈훈한 스토리. 그러니까 제 이야기를 들으면 뭐 하나 생각나는 게 선한 사마리아인이 생각나요. 그 사람은 그냥 길에 뻗어있는 취객을 업어서 선행을 베푼 거지만 이분이 나중에 와서 우리나라 고아를 1,000명 가까이 먹이고 보살피게 되니까 하나의 미랄이 떨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실제 사례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아무튼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작은 선행이라도 행했을 때 그 열매가 얼마나 맺어질지는 진짜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평소에도 동료들을 서로 사랑하고 네. 작은 선행 커피믹스 하나라도 건네주면서 생활하자는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이분의 삶을 좀 조사하면서 정말 감명받았던 게 이분이 1906년에 드디어 술을 끊게 됩니다. 이분이 사실 술로 도장깨기를 하셨던 분이잖아요. 필름이 끊어질 때까지 먹는다라는 주인데 이 어려운 거를 예수님을 만나고 이렇게 끝에 내고 나중에는 조선의 금주회 회장을 맡게 된다고 그래요. 금주회까지? 네. 술 끊자서 참 다이나믹하죠. 그래서 그러니까 술을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 이게 술 주님이 아니라 새로운 주님을 섬기면서 술을 끊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1908년도에는 이분이 지금 같이 양화진 선교묘원에 같이 무덤에 안치되신 그 아내를 만나게 돼요. 이 아내분도 굉장히 특이한데
일본인이신데 기독교 신자이면서 미션스쿨을 나오셨고 지금 현재 숙명여대와 이화여대의 전신인 숙명과 이화여학교에서 영어교사를 하시는 분을 지금 현재 현존하고 계신 아 이미 돌아가셨지만 돌아가셨는데 네. 이분이 우에노 다카타라는 네, 여성분인데 독실한 기독교 신자라서 또 같이 시너지 효과를 이루면서 고아들의 그 삶이나 그 고아들을 보살피는 사역에 더 집중하게 되는 계기가 결혼을 통해서 계기가 됩니다. 아내와 같이 영락 보리논의 전신인 가마쿠라 보육원에서 고아들을 위한 사역을 시작을 해요. 그래서 같이 아내와 함께 고아들을 돌보면서 이제 순환기가 시작되는 거죠. 순환기? 네, 계속 이렇게 연도를 말하는가 설명서 같은데 네, 1911년에 105인 사건이라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105인 사건이 뭐냐면은 일본 충북부에서 조선인들을 조선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을 감옥에 넣기 위해서 사건을 조작을 해요. 105명의 그 민족 지도자들과 독립운동가들을 암살 미수 사건으로 엮어가지고 네, 감옥에 가두는 사건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 소다가이치님께서 나서서 대나우치 총독에게 당시 조선 총독이었던 대라우 충독에게 그 민족 지도자들이랑 조선인들 석방하라 억울한 누명 썼다고 대신 따지게 되죠. 일본 입장에서는 아니 얘는 일본인인데 왜 지가 나서가지고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을 얘는 뭘까? 그래서 그때부터 이분은 정체성 본인은 정체성이 확고했지만 일본인들과 조선인들에게 동시에 의심을 받게 됩니다. 네, 그래서 첩자가 조선 쪽에서는 일본인인데 왜 이렇게 나서냐 소다가이치는 첩자가 분명하다 의심의 눈초리를 보고 일본인인데 조선 아이를 이렇게 업어가니까 일본인이 조선 아이 팔아먹으려고 데려간다 그래서 돌도 여러 번 맞았다 그래요. 이분 좋은 일을 하지만 조선인들한테는 또 오해를 받아서 박해를 받고 고국 일본한테는 악잡이라고 조선 편에드는 민족 반역자라고 그런 양쪽에서 공격을 받으면서 고아원 사역을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1919년도에는 3.1운동 이때도 또 이분이 한 건을 합니다. 우리 굵직굵직한 역사에 개입을 안 하신 데가 없어요. 3.1운동 때 와타나베 대법원장을 만나가지고 총독부의 만행을 비판을 해요. 3.1운동 때 막 저 우리 유관순 누나도 잡아다 가두고 여러 그 독립운동 하시는 분들을 고문을 하고 했던 거를 비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조선인들을 보호하고 또 독립운동을 지원하고 고아들 살리는 여러 가지 사역을 전개를 하는데 그 1921년에 가마쿠라 보육원 경성 지부장에 취임을 해요. 그래서 이분이 하는 사역이 정말 진실되고 고아들을 먹이고 살리는 순기능을 했기 때문에 일본이나 뭐 여러 곳에서 뭐 비난도 받았지만 지원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8.15 광복 때까지 1,000명의 한국 고아들을 수용을 하고 키워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이때도 사실 경성 지부장이라는 이름이 되게 거창하잖아요. 마치 미스터 선샤인에 나오는 어디 우리리아 주택에 지부장인 것 같지만 이분이 사역하셨던 걸 들으면은 그냥 똑같아요. 당시에 분유 같은 게 많이 발달하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젖을 대신 먹여줄 분을 찾으러 다니고 그런 어려운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그런 어려운 네, 일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이런 분들이 엄청 많아요. 선교사 중에서 이런 분들이 엄청 많은데 지금 저희는 잘 모르고 잊혀진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갓피플 스토리를 통해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 알아가면은 정말 또 새로운 자극도 되고 저희가 되게 한심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이런 분들을 본받아서 다시 한번 마음을 일신하는 그런 네,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네. 그래서 계속 이어가자면은 저희가 지금 점심시간에 찍는 거라서 시간이 얼마 없죠.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이렇게 고아원들, 그러니까 고아들을 먹여 살리고 여러 생활들을 하다가 이제 광복을 하게 돼요. 8.15 광복 때 계속 이 일을 하는 것보다 아내는 남아서 고아원을 계속 맡게 되고 우리 소다가이치 형님께서는 이제 동국으로 돌아갑니다. 동국으로 돌아가는 이유가 일본인들의 전도를 하기 위해서 고국 일본이지만은 기독교 신자가 많이 없고 또 전도운동이 미약했던 일본에 가서 전도운동을 하기 위해서 동국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고아원은 계속 아내가 맡게 되고요. 그래서 이분이 한 손에는 성경을 쥐고 세계통화라는 적힌 띠를 두르고 전도운동을 하게 되는데요. 전도여행을 아마 한국과 일본을 잇는 그런 다리가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더불어 고국 일본에도 예수님을 전하는 사역을 하기 원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그 전도운동을 하던 시기에 1950년에 74세의 나이로 돌아가시게 되죠. 만나지 못하고 그래서 양화진 성교 묘원에 먼저 네, 안치가 됩니다.
1961년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한경진 목사님과도 친분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한경진 목사님. 네. 한경진 목사님 초청으로 우리나라에 초청이 돼서 본인이 한국인과 같이 있기를 원했거든요. 말년에는. 한국으로 와서 이제 96세까지 얼마 사지 못해 한 2년 정도 되는 짧은 시간을 고아들과 같이 보내다가 돌아가셔서 양화진에한 지내게 됩니다. 정말 한국을 사랑했던 일본인이고 서로 일본과 한국의 친선 역할을 하면서 여러 가지로 본이 되는 삶을 살았죠.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하나는 말을 핍박을 당하면서도 고아들을 계속 돌보면서 삶으로 살아내셨고 그래서 제가 소다 가이치라는 한 일본인이 한국에서 있었던 삶과 그 생애를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감사한 분이시지만 교과서에는 없고 교과서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네 많이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영상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소다 가이치라는 훌륭한 분을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너무 좋네요. 그래서 여기 제가 하나를 읽어드릴게요. 양화진에 묻힌 묘비면에 소다 가이치의 묘비문에 적혀있는 말이에요. 그는 일본 사람으로 한국인에게 일생을 바쳤으니 그리스도의 사랑을 몸으로 나타냅니다. 소다 가이치 묘비문. 이게 시인 주유환 씨가 글을 쓰고 서예가 김기승 씨가 조각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소다 가이치에 대한 사료는 저는 했는데 이런 신문에도 한국일보에도 이분이 알려준 적이 있거든요. 거기서 얘기하는 게 소다의 생애는 어느 사회사업가보다 우리에게 감격과 충격을 준다. 소다의 생애처럼 깨끗한 인류애와 사랑만이 한국과 일본을 단합하게 할 수 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편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네, 저희가 기회가 되는 대로 선교사님에 대해서 더 알아보고 그리고 이런 선교사님을 알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도 오늘 수고하셨고 저는 단 못 뵐 수도 있지만은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잘한 건가?